떨려서 잠을 못 이룬 것 같습니다. 그럼 거의 뭐 밤샜다는 우리 태승 씨를 위한 노래네요. 주인공이에요. 그러게요. 주인공이에요. 예. 사랑이 묻어나는 밤샜다. 우리 태승이의 주제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. 그럼 반대로 밤샘을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, 정말 절대로 밤을 새울 수 없는 그런 멤버도 있을까요? 아, 그럼요. 네, 있습니다. 네. 어떤 멤버인지 우리 지목으로 한번 해볼까요? 지목으로? 네. 자, 하나, 둘, 셋! 막내 진우가요? 우리 진우군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 같아요. 이게 저도 한창 클 시기여서 그런지 잠이 밤을 못 새겠더라고요. 쏟아지지, 진짜. 그럼요. 네. 예. 그래서 요즘 키가 좀 쑥쑥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것도 뭐 좋은 소식이네요, 그죠? 예, 네. 좋습니다.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우리 진우군, 예, 늘 응원합니다. 아, 진짜 아까 뭐 밤샜다 설명 중에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감정, 그죠? 그거를 이제 지금의 고스트 나인만의 언어로 표현한 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럼 고스트 나인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어떤 건지 또 궁금하더라고요.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태승 씨 밤새우면서 네. 한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예. 아, 네, 태승입니다. 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란 예술이 아닌가. 진짜 예술가 같다.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? 이게 일단 사랑할 때 그 이제 친구나 이제 친구들, 부모님.